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도로 등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충남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오는 13일까지 일부 지역에 3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신청사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입지를 결정해 임기 내인 2026년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입니다. 술자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조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 신진항에 정박해 있던 43톤급 어선이 침수됐습니다. 당시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에서는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충남에서도 서산과 태안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앞으로 최대 3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주택가와 도로 등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반면 지난 6월 한 차례 물난리를 겪었던 충남은 피해가 적었습니다. 충남에선 서산이 118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으며 태안과 당진이 각각 106mm와 72mm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비구름이 충남을 지나갈 수 있다며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350mm 이상 예상이 되고 있고 13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해서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위기관리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급경사지와 애양장 등 인명피해 의료지역 308곳에 예찰활동을 마쳤습니다. 또 충남도 내 여객선 항로 7개 중 4개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그 재난 예경보 시스템 그 방송을 그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요. 그 둔치 주차장 같은 데는 되도록 이제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비닐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이런 거를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플라스틱과 나무 등 부유물을 조심하고 가로등이나 고압 전선, 맨홀 주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충남방송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단됐던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립된 지 46년이 지난 서산시청입니다. 낡고 비좁은 데다 청사가 7곳으로 나눠져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지난 민선 7기 새롭게 청사를 짓기 위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코로나19로 시민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후속 작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새롭게 민선 8기 서산시정을 이끌게 된 이완섭 시장.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통합신청사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비효율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까지 청사 입지를 결정하고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입지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늦어도 내년도 안으로는 입지를 결정을 해서 임기 중인 2026년부터는 착공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미 후보지 9곳이 나와 있는 만큼 선정 과정에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이제 집약된 부지가 이렇게 그 선상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 핵심 현안인 서산공항 건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각각 오는 9월과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과제가 이런 부분들은 꼭 예타로만 단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이거 밀고 나갈 그런 과제가 아니고 신속하게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이완섭 시장이 출연한 헬로 이슈 토크는 10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됩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자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양승조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관련 사건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한 30대 여성 A씨는 2018년 6월 양전지사 당선 축하 모임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양전지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양전지사 측은 A씨와 대리인인 변호사, 지역 언론사 기자 등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6시 27분쯤 태안 신진항에서 43톤급 어선이 침수됐습니다. 정박 중인 어선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 해경은 배수 펌프로 배에서 바닷물을 빼냈는데요. 당시 어선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섬에 고립된 가족이 구조됐습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통제되면서 가족 4명이 보령 삽시도에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예기치 못한 고립에 4개월 된 아들의 분유가 소진돼 보령 해경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9일 오전 10시쯤 경비 함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가족을 대천항으로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도서 지역에 방문하기 전에는 미리 기상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전역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미국 흰 불나방 등 해충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적기에 방제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충남 농업기술원 최용석 농업해충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용석입니다. 예, 농업기술원이 최근에 나방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근 나방류에 대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과수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 흰불나방 1화기, 즉 월동성충 발생은 전년과 비슷하나 2화기, 2세대 성충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세대 성충은 8월부터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지난해 10% 수준이었던 피해가 올해는 48.8%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알을 덩어리로 산란하는데 덩어리는 600개 이상의 알을 가지고 있으며 3령 이상 넘어가면 주변으로 분산하는데 이때 섭식량이 많아져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거의 보이지 않았던 나방류들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2002년 이후 거의 보이지 않았던 출전 팔랑나비도 도내 일부 지역에서 벼 20포기당 40마리 이상이 확인되었고 중국에서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홍명나방도 발생량이 늘고 있습니다. 출전 팔랑나비 발육 단계는 노령 유충이거나 번데기 단계이며 홍명나방은 성충 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 밀도가 높은 출전 팔랑나비는 3령이 되면서부터 여러 개의 잎을 자기 몸에 붙이고 그 속에서 잎을 섭식하며 섭식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네,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방제를 잘 해야 할 텐데요. 방제 시기나 주의사항 등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도내에서 확인된 미국 흰불나방의 발육 단계는 2, 3령충으로 늦어도 8월 15일 이전에 방제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출전 팔랑나비 방제 적기는 이달 하순, 홍명나방은 이달 중순 이후가 방제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방류의 방제는 어린 단계에서 방제를 해야 방제 효율이 좋고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서는 적기 방제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최용석 농업해충팀장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충청권에서 해마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 분화로 인해 권역 내 총 가구 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2020-2021년 지역별 인구는 대전 8,695명 감소, 세종은 12,294명이 증가했고 충북은 7,324명이 감소, 충남 676명 감소로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 전역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통계청 주택 총조사 결과
같은 기간 가구 수는 대전 9,573가구, 세종 6,214가구, 충북은 17,486가구, 충남 25,186가구 증가하면서 2년 사이 도합 58,441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가구 형태는 1, 2인 가구로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전체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실제 지난해 대전 충청 1인 가구 비중은 각각 약 36%, 34%로 전국 평균인 31%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 대전은 3년째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충청권 내 가구 증가 추세가 뚜렷이 관찰되는 데 반해 이들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 증가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같은 조사에서 충청권의 주택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3만 880호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가구 증가량 5만 8,441가구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과거 미혼 자녀와 부모만으로 구성된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 분화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가구 재분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각종 정책 연구 결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나고 있고 향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가 정책 방향을 설정할 시에 주택 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수험생들에게 격려문을 보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수험생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은 기간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한다면 수험생들의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교육청에서도 수험생들의 안전한 수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주 정도 일찍 발견된 건데요. 최근 고온다습 환경이 지속되면서 모기의 산란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뇌염은 감염자의 95% 이상이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30%가량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성 마늘이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홍성군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난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의 홍성 마늘 300kg을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특허 작물인 홍성 마늘은 현재 300여 배 농가 80헥타르 규모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홍성 전체 마늘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이 굵고 단단한 점이 특징이며 항암과 간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끝에 초록색 반점이 나타납니다. 당진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합니다. 당진 전통시장 상인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내년까지 5억 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국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상품 브랜드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진 전통시장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서 운영 중인데요. 조합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점포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전국에 직접 배송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 2일까지 대규모 정유화학사가 밀집한 대산공단의 악취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와 충남도,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산단 내 주요 기업 10곳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사항은 악취 배출 시설 적정 신고 여부와 행정 처분 중인 사업장의 시설 개선 진척 사항,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서산시는 대산공단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지 않도록 악취 포집 차량도 배치해서 실시간 감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헬로 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